하여와요. 예고의 예의상 방문. 굉장히 쉬운 퀘스트입니다. 이 퀘스트는 해양선에서 지역위원장 집, 낚시꾼 집, 사제일 집, 요거 세 가지를 하고 탈출까지 하면 성공이에요. 만약에 찍고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찍긴 해야 돼요. 사제일 집, 피러, 낚시꾼, 미샤, 그 다음 지역위원장 스테판 집을 돌리는 퀘스트입니다. 경험치 11,800, 루블, 쓰레기, 우유, 예고 0.03 이렇게 주는 퀘스트고, 이 퀘스트는 난이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냥 쓱쓱쓱 들리고 탈출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탈출할 때 너무 빨리 탈출하면 생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탈출이 되기 때문에 꼭 시작 시간이 50분이면 43분, 7분 지난 다음에 탈출을 하셔야 돼요. 일단 스폰 위치. 만약 이쪽에서 스폰을 했다. 시체지, 폐가, 그 다음에 이집 주민. 요세 군데를 들린 다음에 고대로 패스트 투 라이트하우스로 탈출하시면 돼요. 근데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7분 정도 기다렸다가 나가셔야 되고, 보통 여기서 스폰하면 7분도 안 걸리거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만약에 오른쪽에서 스폰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라이트하우스로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스폰을 했다. 그러면 전망대를 통해서 지나가는 걸 추천하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가 지역위원장 스테파네 집. 아,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스테판 집, 지역위원장 집 찍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저 집. 요 집에 들리면 여기가 사제의 집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위에 사람 없는지 잘 보면서 살짝 잘 하면서 이동해 봅시다. 아, 50분 맵이니까, 아, 50분 맵이 아니라 45분 맵이네요. 5분 깎였네. 그러면 38분. 여기 잠깐 볼게. 제가 50분이라고 했는데 45분 맵이었네요. 그러니까 38분에 탈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다리를 건너서 요첫 번째 낚싯줄 걸려있는 여기가 낚시꾼 집이에요. 여기까지 딱 보면 띠링 하면서 세 군데 다 달려 찍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38분까지 아직 3분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존버를 좀 하고 계시는 것도 좋고, 여기쯤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요 집에서 잠깐 존버를 하다가 기대되면 나가면 될것 잠시 후. 같아요. 아무튼 37분 이제 돼가니까 탈출하면 될것 같아요. 38분이라 했나?
탈출 성공. 이렇게 이제 7분 지나서 거의 8분 지나서 나왔죠. 이번 판에 나오면 생존 성공이고요. 이렇게 하면 퀘스트가 완료된다.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VIP우유, 유럽유, 초코우유, 알파카루, 딸기우유, 남유님,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